개그맨 고명환의 북서로 성공한 비법. 34살에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죽을 고비를 넘긴 개그맨 고명환. 천여 권이 넘는 책을 읽으며 남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돈으로부터 해방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감동받은 일이 무엇이었나 생각해봤다. 어릴 적 내가 쓴 시와 직접 한 요리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한창 인기 있던 시절 감자탕, 실내포차, 골프연습장, 닭가슴살 사업 등 4번 모두 망했다. 이번엔 책을 읽으며 철저한 시장 분석으로 내가 잘하고 감동받았던 분야인 작가와 요식업에 도전했다. 메밀국수와 갈비식당이 망해도 망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강연하면 본전은 하겠구나라며 시작했다. 그동안 준비 없이 남 얘기만 듣고 했던 사업이 다 망했던 터라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고명환. 책장에 꽂혀있던 1500여 권의 책을 읽으며 이번엔 책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마음 먹었다. 자꾸 사람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스스로 책임지기가 두렵기 때문이다. 내 자신의 값어치가 50억짜리가 돼야 50억짜리가 붙게 된다. 손자병법에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 했다. 나와 세상과의 전쟁, 나와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쟁, 즉 이겨놓고 싸우는 것에 승패가 달렸다. 일일이 다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으로 지식을 쌓고 생각의 폭을 넓혀 자신의 몸값을 올려야 한다. 고명환은 출근 전과 출근 후 30분 동안 책을 읽어 독서 습관을 들이라고 강조한다. 자기 분야의 책만 읽으면 큰 돈을 벌 수 없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어야 융합이 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 그래야 큰 돈이 된다. 독서 습관이 완성되면 한 번에 여러 권 읽기에 도전해봐야 한다. 고명환은 한 번에 여러 권 읽는 것을 엉망진창의 힘이라고 표현했다. 매일 책을 읽는 것은 복리의 힘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책을 읽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매일 외쳐보라 한다. 점점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며 쓰고 외친다. 그러면 자신이 가는 방향이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다. 가장 좋은 책은 나에게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다. 사람들이 소란스러운 데를 가려는 것은 혼자 있으면 불완전한 자신이 보이기 때문이다. 정신을 딴 데 팔게 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조용한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TV를 틀거나 핸드폰을 보는 경우가 그것이다. 스마트폰이 없을 땐 가끔이라도 화장실에 앉아 나 자신에 대해 생각했는데 이젠 거의 스마트폰 감옥에 갇혔다. 한 시간의 독서로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은 없다란 말이 있다. 독서는 생각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불안감을 없애면 끈기, 믿음이 생긴다. 쇼펜하우어는 숙제처럼 다독하지 말라고 했다. 독서를 통한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돈을 준다고 해도 책 읽는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 않다. 자신의 뇌는 최소한의 가동을 하려 하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것이다. 게으른 뇌를 매일 독서로 포기시켜야 한다. 그러면 달라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법은 아침마다 긍정화건을 외치는 것이다. 매일 아침 긍정화건과 독서를 통해 억지 열정이 아닌 끈기와 믿음이 생겼다. 나 자신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일확천금과 여행을 노리면 마음이 급해지고 실패하게 된다. 모든 철학과 모든 책의 마지막 질문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고 끝난다. 칭기스칸이 말한 것처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물어봐서 나에 대해 알게 되면 내가 얼마짜리구나를 알게 되고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파악하게 된다. 자신이 그릇이 안 됐는데 큰 돈이 들어오면 그 이상 나가게 되어 있다. 어쩌다 생기는 목돈은 허망한 돈일 뿐이다.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관리가 가능해진다.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워런 버핏이 말했다. 내 삶을 건강한 습관으로 채워야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다. 지금 상황을 탈출하려는 근시안적인 생각은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직장이나 사업 말고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더 찾아 넣어야 한다. 성공에는 변수가 많다.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면 돈만을 쫓는 거나 마찬가지다. 너무 서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 속도와 내 돈, 내 자신의 값어치를 키울 때까지 노력하다 보면 성공에 가까워질 것이다. 여기에 독서 습관이 큰 도움이 된다. 불행은 조금 요란한 행복일 뿐이라고 했다. 일상이 행복해지기 위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흘려다니는 삶이 아닌 오늘 죽어도 나로 존재하다 죽으면 죽음의 순간에도 후회는 없을 것이다. 데일 카네기는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바람개비를 돌리고 싶으면 직접 들고 달리면 된다라고 말했다. 책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가미된 실천은 내 인생의 성공 도로를 만들어 줄 것이다.